안녕하세요. 저희는 뚜벅조입니다. 이곳은 강릉 박월동에 위치한 박월마을 입구 정류장입니다. 지금은 버스에서 내려서 후마니타스 인문학센터를 가는 중입니다. 저희는 103번 버스를 이용해 투어하는 조입니다. 저희의 주제는 뚜벅이들을 위한 강릉에서 잘 알려지지 않는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통은 면허가 다 있지만 면허 없이 강릉 여행 투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러한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보통 강릉 하면 경포해변, 정동진, 주문진 등 바닷가 쪽이 많이 유명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강릉의 바다 쪽 말고 강릉의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103번 버스 라인의 장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오늘 후마니타스 인문학센터와 금광리 공소 천주교회와 굴산사지 당간지주와 103번 버스 종점과 법왕사를 가고 마지막으로 103번 종점에서 버스를 타면 안목해변으로 돌아가는 코스입니다. 이곳은 후마니타스 인문학센터입니다. 후마니타스 인문학센터에 들어가면 숨어있는 작고 예쁜 카페가 나옵니다. 주위의 전경들이 자리 잡고 있고 예쁜 조각상과 작품들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카페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도자기들을 판매하고 있고 또 오전이나 오후에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거나 만드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십니다. 밖으로 나가면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점점 더 늘려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토존으로도 사진 찍기 아주 좋은 곳이 많습니다.
휴마니타스 인문학센터에서 나가는 중입니다. 아까 봤던 박월마을 입구에서 103번 버스를 타고 어단1이 정류장에서 내리시게 되면 50m 정도 걸어가면 금광리 공속 천주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천주교의 내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작지만 조용하고 기도드리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방문객들이 방문록을 여럿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천주교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흥성대원군이 9명의 선교사와 수천 명의 교우들을 처형하면서부터 1873년 흥성대원군이 물러나기까지 온갖 박해와 탄압을 받던 시기에 교난을 피해 서울과 경기도, 경상도 등에서 피난으로 온 신자들이 교우촌을 형성하고 1887년에 금광리 공소가 영동 지역에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굴산사지 당간 지주입니다. 보물 86호이고 범일국사가 창건한 굴산사의 예터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당간지주입니다. 103번 버스의 종점은 법왕사 입구입니다. 버스를 내려서 법왕사까지 걸어가기에는 30분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차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법왕사를 안 갔다 가기에는 너무 아쉬우니까 저희는 법왕사를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법왕사입니다. 법왕사는 해량식 도량의 국내 유일하게 칠성부를 모신 천년 고찰입니다. 법왕사는 6.25 전쟁 때 불에 탔으나 다행히도 1958년에 중건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에 와서 바다를 가지 않으면 좀 섭섭하니까 103번 버스를 종점에서 타고 가면 안목해변 정류장에 멈추게 됩니다. 이곳은 안목해변입니다. 안목해변은 바다 앞에서 전경을 보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가 참 많더라고요. 바다를 보며 103번 버스를 투어하면서 느꼈던 감정이나 하루를 정리하는 곳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희의 103번 버스 투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곳은 대관령 치유의 숲입니다. 여기는
정말 우창한 소나무 숲 속에 있는 그런 곳인데요. 100년 된 소나무의 아름다움과 또 건강한 그런 생명력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곳입니다. 소나무 숲에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저희는 자부심이 있고요. 또 숲에서 산책을 하시고 쉬고 하시는 분들은 아, 백년 소나무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울창하구나 하는 것도 느끼시고, 여기 이곳 대관령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1920년대에 씨앗을 직접 뿌려서 소나무를 심고 이쪽 대관령을 중심으로 잘 발달해 있고요. 그래서 또 우리 이 강릉이 더 멋진 곳, 더 가고 싶은 곳, 더 또 깨끗한 곳 이런 곳으로 만들어주는데도 이 소나무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숲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관광객도 많이 있어서요. 우리 강릉은 이 숲이 또 관광도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좋은 관광지, 자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나무들을 로고수라 그래요. 로고수 100개를 이제 정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이 나무도 이제 넣었는데 우리가 이름을 범일송이라고 지어줬어요. 범일송이라는 이유가 그 범일이라는 이 불산사에서 공부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범일 국사란 분이 여기에서 태어났어요. 소량강릉이라고 하는데 강릉의 소나무가 되게 유명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천연기념물이 없어요. 천연기념물이 다섯 개인가 있거든요. 뭉화나무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소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소나무 하나 있었던 게 죽어서 베어버렸어요. 그래서 강릉 시민들이 좀 소나무에 대해서 천연기념물 하나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들은 이 나무가 어떻게 했느냐. 이곳은 나의 고향 강릉. 큰 바다의 면에 있다 하여 예로부터 임양이라 불렸으니 정민현 삼척 부사로 임명되어 가는 길에 이곳 객사에 들었다. 임양관이라 불리우는 이곳 객사의 산문은 고려시대 이래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었다. 이곳 강릉은 자연도 아름답고 풍습도 다양하여 일찍이 신라시대 이래 많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 경주에서 명주 땅에 부임한 무월랑과 이곳 강릉 땅 남쪽 큰 내 건너 살았던 연화 부인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전하고 있으니 나는 이 이야기를 자세히 적어두어 후세인들에게 알리고자 할 따름이다.
늦은 밤 시를 뽑아 쓰고 읽으며 깊은 상념에 잠기는데 이 같은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영원히 후대에 전해지길 바라네. 늦은 밤 독서를 끝내며 책을 덮나니라. 세간에선 병 많은 것이 상사병이라 하더이다. 만날 길은 꿈길밖에 없는데 밝은 달을 보니 임 생각에 사무쳐 붓을 들어봅니다. 혹여 당신에게 닿을까 저의 마음을 담아 이 잉어에게 편지를 보내오니 이 편지가 당신에게 닿게 된다면 편지에 적힌 대로 와주시겠습니까? 이곳은 지난 25년간 제가 살아온 동네입니다. 대부분 골목은 흙더미 속에 사라지고 약간의 골목만이 남아 개발과 재생, 그 중간의 틈바구니 속에 몇 년간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제가 살아온 동네지만 어느새 골목 안쪽으로는 잘 다니지 않게 되고 잊고 있었습니다. 문득 어렸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골목 구석구석을 탐험하곤 했었는데 말이죠. 어릴 적 기억과 함께 동네가 어떻게 변했는지 호기심이 생겨 카메라에 담아보기로 했습니다. 집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은 초등학교였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근처에 문구점만 해도 4개나 있었는데요. 다시 찾은 이곳엔 단 한 곳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이제는 100원 동전을 놓고 하던 오락기도, 문구점 아주머니가 직접 만든 떡볶이도, 떡꼬치와 피카츄 모양의 돈가스도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그 문구점과 치열하게 경쟁하던 문구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곳도 간판 없는 공방이 되어버렸네요.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학교 앞 골목 바닥과 벽엔 보랏빛 페인트가 칠해져 있고 그 한복판에는 작고 단정한 공원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한 구석에는 미처 손보지 못한 폐가가 남아 옛 모습을 완전히 감추진 못하고 있네요. 골목을 따라 걷다 보니 회색 콘크리트 벽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전에 사라진 이 너머 일대에 있던 미군 부대 캠프 페이지를 기념하는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다니던 초등학교 한쪽 벽도 캠프 페이지와 맞닿아 있어 이렇게 콘크리트와 철조망이 쳐져 있었는데요. 때문에 자전거 부품 따위를 빼서 담장 밖으로 던지는 고약한 장난이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부모님은 시장에 다니셨습니다. 저도 심부름으로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시장치고는 많이 썰렁하죠? 왜냐하면 이곳은 해 뜨기 전 새벽에만 잠깐 열리는 번개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주차장 같아 보이는 이곳이 바로 새벽에 장이 열리는 마당인데요. 나물이나 장류 혹은 비누 같은 거를 파는 할머니들이 줄지어서 있었습니다. 새벽 추울 땐 깡통에 불을 피워 모여있기도 했죠. 지금 트레일러가 서 있는 자리는 백반집이 두세 개 줄지어 있었는데 어느샌가 이것도 사라져버렸네요. 마당 옆 작은 상가거리는 어느새 아케이드 천장을 쓰고 새 간판을 입었습니다. 분명 가게 이름은 익숙한데 변한 모습이 약간은 낯설기도 합니다. 동네 끝자락에 다다르면 춘천의 줄기 소양강이 나옵니다. 시에서 몇 년 전 관광시설로 소양강 스카이워크를 만들었는데요. 생긴 지는 꽤나 됐는데 처음 가보았습니다. 강 한복판에 서서 둘러보며 잠시 여유를 가졌습니다. 오리배를 타는 사람을 바라보니 어릴 적 이곳에서 오리배를 타겠다고 한참을 조르던 기억이 났습니다. 굴다리 건너 길 반대편에는 아직 공사 중인 전망대와 자전거 여행자들을 위한 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춘천과 자전거,
역시 잘 어울리는 조합이죠. 오랜만에 둘러본 동네 참 많이도 바뀌었습니다. 예전 모습이 기억나는 장소도 있고 크게 바뀐 부분도 있었는데요. 옛 모습과 변해가는 모습이 공존하는 틈바구니에서 알 수 없는 쓸쓸한 기분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동네는 어떤 모습인가요? 많은 게 바뀌었나요?